건강한 하루를 책임지는 투데이 주치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데 좀 오래 앉아있다 보니 항문에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항문 통증이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웰니스병원 강동원 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어도 항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겨울 치핵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1월과 2월 사이에 치핵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레저 활동인 스키와 보드를 타시면서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고 또 차가운 눈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에 피가 엉키고 항문 주변에 딱딱한 혈전이 생기는 급성 혈전성 치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항문 통증이 생기면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혈전성 치핵인데요. 추운 날씨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피가 굳어져서 항문 안팎에 혹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둘째로 항문 농양과 치루인데요. 과음과 스트레스, 설사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항문과 그 주위에 큰 종기가 생기는 것이 항문 농양이고 이것이 항문 주위의 피부 밖으로 터져나와서 항문 안쪽과 피부 사이에 고름관이 형성되면 치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치열인데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변볼 때 찢어지듯이 아프고 따가운 질환이죠. 네 번째는 항문 신경통인데요. 이 검사를 해도 아무런 질환이 없는 불규칙적이고 애매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질환들을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전성 치핵과 항문 농양과 치루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납니다. 또 감기 몸살 증상과 근육통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통증이 심하고 또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항문 신경통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특히 주무실 때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혈전성 치핵과 치열의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식이섬유와 물을 섭취하여서 변비를 예방하고 온수자욕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연고를 바르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항문 신경통 역시 항문 마사지와 보톡스 등의 주사치료와 온수자욕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약물이나 좌욕 등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심한 통증이 오래된다면 수술로 치료해야 되겠죠. 또 항문 농양과 치루의 경우에는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죠. 치루의 경우에는 드물게 항문 암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항문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웰니스병원 강동원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주치의였습니다.